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방탄용 출마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로남불도 분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경기 도망지사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아무런 명분 없는 개항을로 도망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방탄용 출마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도 분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만 해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김혜경 씨 횡령 등 셀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전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했고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친문단체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엔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들까지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도망지사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아무런 명분 없는 개항을로 도망갔습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누가 봐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아닌가, 이 정도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의 중대사건 피의자를 아무 연고 없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나가겠습니다.